않았다는 골목. 자전거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그 뒤로 한 학생이 재빨리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골목을 누비는 남성. 자,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선생님, 뭐 팔든 무슨 사람한테 협박당했다고. 또 애를 갖다 칼로 한다는 건, 아니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자전거를 탄 남성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 저기 지적장애인이 중학생 뭐 흉기를 자르려고 도망오다가 갑자기 숨고. 아찔했던 순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학생. 그 사람을 달리고 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왼쪽 있죠, 저 입구 왼쪽. 그쪽 타왔군요. 그걸 숨어가지고 범인은 또 자전거 타고 일로 와서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이곳은 막다른 골목. 당시 안쪽 가게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기에 자칫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면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데, 피해 학생이 도망친 식당을 직접 찾아가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어린 학생이 킥보드 타고 막 뛰어들어오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계속 좀 앉아서 쉬어라 하는데도 안 앉아있고 서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칼 들고 쫓아온다고.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 경찰이 오더라고요. 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범행 1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자, 범인은 20대 지적장애인. 그런데 혹시 뭐 된 이유가 있나요? 기각이 된 이유가? 주거 일정하고 같은 거 잘 도주리였고.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기 주민들도 위험감 느끼고 위협감 느끼고 그죠. 인터넷에 그런 거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모방 범죄 아닌가 해가지고 다 걱정들 하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막 경계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조금만 우리도 좀 애들한테 조심 많이 시키죠. 많이 무섭네요. 요즘 뉴스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아기가 어떻게 빨리 도망을 못 가니까. 범인이 주변에 살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있어 언제 또 범행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 아이들도 이 상황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칼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중학생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살짝 세상이 좀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살짝 무섭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짝 걱정이 돼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근처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요즘.